이게 뭐예요? 마카롱이요? 어, 나 마카롱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요? 네? 아, 이거 어디서 파는지 궁금하시구나. 요거 우리 회사 앞에 가면은 위드 마카롱이라고 있어요. 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집에 가서 먹어야지. 짠돌이. 아까 보셨어요? 어? 제가 마카롱 하나 달라고 할까봐 꽁꽁 숨기는 거? 몰랐어? 준보 대리님 알아, 전 짠돌이잖아. 아, 그거야 알았죠. 어? 근데 그래도 어떻게 마카롱 하나에 그렇게 쫀스럽게 굴어요? 나 같으면 이왕 산 김에 우리 팀원들 거 다 진작에 챙겨놨겠다. 하긴 준보 대리님이 마음만 조금 넓게 쓰면 완벽한 신랑감이 돼. 그치? 완벽한 신랑감이요? 농담이시죠, 과장님? 왜? 대리님 성실하잖아. 한번 맡은 일에는 책임감도 있고. 외모도 뭐 저 정도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데 여친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아니 근데 가만 보면 요즘 여자들 참 똑똑하단 말이에요. 어? 아니 괜찮은 사람들은 다 진작 채가고 준보 대리님 같은 사람만 남는 거 보면. 너무 극혐하니까 오히려 수상한데? 뭐가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잖아. 오, 과장님! 턱 쓸어졌어. 팀장님, 저 고객사 미팅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요. 다녀와요. 세리사원님. 네? 세리사원님도 같이 가요. 네? 갑자기요? 아니 세리사원님 그 AI 주택형 솔루션 미팅을 많이 안 다녔잖아. 그 준보 대리님이랑 컨설팅팀 기완 대리님 따라가서 같이 좀 들어보라고. 뭐 어차피 지금 할 일 없지? 아 네 그렇긴 한데. 어허, 그러면 저 따라와요 세리사원님. 내가 AI 주택형 솔루션 미팅은 이렇게 하는 거다를 1부터 10까지 알려드릴게. 갑시다. 네. 그럼 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왜 하필 준보 대리님이랑 미팅이람? 다녀올게요. 대표실이 어디더라? 아,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저요? 아,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아니 물에 튀기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게 지금 사과하는 사람 태도예요? 그럼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뭐야 이 여자는. 재수 없어. 수지 팀장님. 수지 팀장님? 반갑습니다, 세리사원님. 지성건설 대표 송재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회사 주택사업팀의 김수지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KT그룹 대박최고법인고객본부의 장세리라고 합니다. 아, 망했다. 그동안 AI 스마트홈 기술은 고가의 서버 단지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KT는 KT의 기가진이 음성인식 플랫폼과 코맥스사의 플랫폼을 연동해서 오피스텔, 빌라, 타운하우스 등의 중소형 주택단지에도 최첨단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주택형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지 팀장님? 네, 뭐 근데 이런 식의 기술은 타사에도 있지 않나요?
세리 사원님? 네? 아, 왜 굳이 나를 콕 집어서 질문하는 거야? 갑자기 잡힌 미팅이라 나 준비도 못했는데. 저희가 꼭 KT의 AI 주택형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KT만의 차별점은 뭐죠? 그게... 물론 타사에서도 AI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하지만 저희 KT의 AI 주택형 솔루션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주거 공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저희가 독보적입니다. 또한 저희 AI 주택형 솔루션은 음성인식이 가능한 월패드를 기반으로 기가진이 스피커가 없는 집에서도 음성인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이 타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리님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나? 나름 좀 믿음직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세리 사원님한테 여쭤본 건데 팀워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아 그럼요. 저희가 또 팀워크 빼면 시체죠. 그 준보 대리님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확실히 KT AI 주택형 솔루션만의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지 팀장님? 뭐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솔직히 어떤 식의 서비스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게 사실이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리 사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괜찮으시면은 이 근처에 저희 AI 주택형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AI DX 쇼룸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럼 너무 좋죠. 지금 같이 출발할까요? 좋습니다. 네, 가실까요? 아무래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이네. 보시죠. 진이야, 귀가 모드 실행해줘. 귀가 모드를 실행하였습니다. 진이야, TV 켜줘. TV를 켭니다. 한 번에 알았는데요. 말씀으로 들었을 때도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거 다행입니다. 또한 이쪽에 있는 월패드를 통해 우리 집의 온도와 습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KT 홈 IoT 앱을 통해서도 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귀가 모드나 수면 모드를 설정해서 각종 빌트인 기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IoT 가전제품들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데요. 오늘 이렇게 멋있는 AI DX 쇼룸에 데리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협력사 코맥스 분들이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팅하고 본격적인 계약 진행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괜찮은 날짜 알려주시면 바로 미팅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다른 곳이랑도 비교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LV 쪽은 견적이 더 합리적이던데. 저 여자가 사사건건 진짜? 그 부분은 저희와 조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지 팀장님, 아까부터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네? 제가 견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비스의 퀄리티입니다. 견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AI DX 쇼룸에서 본 KT AI 주택형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피드백해 주십시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다른 직원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예스! 대표님이 계약 얘기까지 꺼내셨으니까 완전 성공적이죠! 오늘 진짜 감사드려요. 뭐가요? 아니, 사실 오늘 조금 미팅 내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뭐 무슨 일 있었어요? 물에 튀기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게 지금 사과하는 사람 태도예요?
그럼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여튼 긴장하고 있었는데 대리님 미팅을 능숙하게 진행해 주신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끝난 것 같아요. 휴지도 코앞에 두고 있고. 이야 이거 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네? 아니 뭐 세리 사원님 나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아니 제가 또 뭘 그렇게 대리님을 안 좋아해요. 그래도 뭐 이번 일로 나에 대한 평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다행이고. 어? 이건 드세요. 마카롱 좋아하신다면서. 저 먼저 가볼게요. 네. 뭐야? 1등 실감권 맞잖아.